현대자동차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소형 SUV 벤유 시승 행사를 가졌다. 코나 아래에 자리할 새로운 엔트리 모델로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베일을 벗었다. 지난달 신형 소나타 시승 행사를 열며 남양연구소 내에서 소나타 1.6 터보 모델과 함께 베뉴 프로토타입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외신 평가는 어땠을까? 1. 모터의 매튜 아스카리 기자? 모터의 소속 매튜 아스카리 매튜 에스카리 기자는 베뉴는 코나보다 약간 작다. 현대차의 입문형 크로스오버 역할을 한다. 겉모습은 투팀 페인트와 박스 형태의 모습이 특징인데 실내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춰 미니멀하고 깨끗한 느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펠리데이드, 소나타 같은 최신 현대차는 버튼형 기어레버를 쓰지만 베뉴는 전통적인 방식을 쓴다. 뒷좌석은 평균 성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놀랄만한 다리 공간이 있다. 단, 차체 높이가 코나보다 소폭 높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은 부족했다. 그러나 적재 공간은 꽤 넉넉하다. 뒷좌석을 접지 않고도 대형 트렁크 한 개를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행 성능은 어떨까? 그는 베뉴는 직렬 4기통 1.6의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과 CVT 변속기를 쓴다. 최고 출력 121마력을 내며 에코와 모마일,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가졌다. 우리는 슬라럼 코스에서 테스트했는데 엔진 힘은 충분하지만 약간의 정제되지 않은 소음이 있다. 반면 움직임이 예측가능하며 조종 감각과 제동 반응 모두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2. 오토블로그 조 로리오 기자? 오토블로그 소속 조 로리오, 조 로리오 기자는 운전석에 앉으면 얇은 A필러 덕분에 주변 시야가 쾌적하다. 머리 공간은 앞뒤 좌석 모두 충분하며 뒷좌석 무릎 공간도 신장 6피트, 약 182.8cm의 성인이 앉아도 괜찮다. 특히 트렁크 공간은 약 531SAE 기준로 코나와 거의 같다며 작지만 넓게 뽑아낸 실내 공간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참고로 베뉴의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각각 449×1, 779×1, 564mm, 코나보다 125mm 짧고 30mm 좁으며 높이는 거의 같다. 1565mm. 그는 베뉴에는 CVT 변속기가 들어갔다.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 느낌을 준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2마일 시속 약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1.2초로 빠르지는 않지만 동급에서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다. 그럼 코스에서 산회 시차체 롤 현상은 있었지만 조종 감각은 준수했다. 최종 양산 버전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3. 신의 스티븐 유잉 기자? 신의 소속 스티븐 유잉 스티븐 유잉 기자는 우리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베뉴 프로토타입을 시승했다. 차체 너비는 코나보다 약 1인치 작지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동승자 팔꿈치와 맞닿을 만큼 좁지는 않다. 내 키는 5피트 8인치 약 173cm인데 나보다 키가 큰 기자들도 머리 공간에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뒷좌석 공간은 코나보다 휠 베이스가 3.2인치 짧아 무릎 공간이 다소 부족했다. 이 열뒤 트렁크 공간은 코나와 거의 같은데 뒷좌석을 접어 공간을 확장하면 코나보다 약 393mm 정도 작다. 1에서 2명의 승객이 이용하기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베뉴의 시트는 편안하지만 선회 시 몸을 잘 붙들지는 못한다.
엔진은 직렬 사기통 1.6에 가솔린 자연 흡기 한 가지만 들어가는데 IVT 변속기는 다른 CVT와 달리 엔진 회전수를 먼저 띄우고 속도를 붙이지 않는다. 일반 자동 변속기와 비슷한 감각을 지녔고 응답 성능도 꽤 즉각적이다. 전체적으로 호쾌하진 않지만 확실히 느리진 않다고 전했다. 특히 인도 시장을 주목할 만하다. 가령 현대차는 지난해 약 55만 대를 팔았고 시장 점유율은 16.3%에 달한다. 지난 5년 연속으로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수출 물량을 포함하면 인도 법인에서 판매하는 차가 67만 대를 넘는다. 중국 79만 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소형 SUV 크레타의 경우 2015년 출시 이후 인도에서 누적 판매 50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판매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에선 4,187대로 전체 판매 3위를, 브라질에선 9,615대로 4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판매량을 종합하면 약 26만 대로 산타페 약 30만 대와 불과 4만 대 차이다. 현대차가 벤유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단서다. 현대차는 올해 말 미국에서 벤유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국내 출시는 올 하반기 예정됩니다.